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수도권에도 그린벨트 지역 같은 곳이 많죠. 이런 곳은 정부에서 땅을 매입해서 곳곳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습니다. 활엽수들을 많이 심어놔서 지금은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들만 남았는데요.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나무가 죽거나 하면 잘라버리죠. 여기는 보시면 여기 안쪽에는 휑하니 풀들만 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잡초만 나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무를 베어내고 난 그루터기에 요즘 한창 발생하는 버섯이 땅속에서 올라온다고 할 만큼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버섯은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온도가 떨어져야 발생하는 초저온성 버섯 팽이버섯입니다. 정식 이름은 팽나무 버섯인데요.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도 팽이버섯이라고 해서 많이 사 먹잖아요. 마트에서 파는 팽이버섯은 흰색이고 콩나물처럼 막 모여있는 그런 버섯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버섯인데 주로 이런 버섯은 시설 재배를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연중 생산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작, 설성, 배가, 백로라는 이름의 팽이버섯이 많이 생산되어서 유통되는데요. 그 중에서 갈매라는 버섯은 갈색,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생 팽이버섯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이 쉽습니다. 하지만 주로 콩나물처럼 아주 가는 버섯들, 이렇게 뭉텅이로 나는 그런 버섯들을 많이 생산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야생의 팽이버섯, 이렇게 생긴 갈매라는 품종을 제외하고는 맛이나 외형의 차이가 거의 없이, 거의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비슷해서 구분하지 않고 품종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팽이버섯 찾으러 나온 게 아니고요. 오늘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다가 뭐 다른 식물들 촬영하려고 여기 풀이 보여서 들어왔는데 운 좋게 팽이버섯이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나무 베어내고 죽은 그루터기에 발생을 했어요. 며칠 전에 내린 비로 갓이 활짝 펴져 있는데 이 팽이버섯은 마트에서 사 먹는 것도 아주 효과가 좋죠. 가성비 대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버섯입니다. 팽이버섯에는 단백질, 구아닐산, 비타민 B, C, 인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팽이버섯에 함유된 이 세 종류의 베타글루칸은 거대한 식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세포 내 산화실소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 몸속, 우리 체내의 나쁜 암세포와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파괴해주고 프로플레민이라는 당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당단백질이 피부암이나 자궁경부암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팽이버섯이 한 서너끼 먹을 정도의 양이 발생해 있는데요. 팽이버섯은 베타카로틴과 키토산의 복합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베타카로틴과 키토산의 복합성분은 식이섬유의 일종인 키토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 현대인들은 과도하게 지방 섭취량이 많은데 식이섬유의 일종인 키토카로틴이 과도한 지방의 흡수를 막아주고 섭취한 지방이 장에서 흡수가 되는 것을 막아서 체외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팽이버섯입니다. 팽이버섯에는 버섯 중에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장의 운동을 원활하게 촉진해 주어서 변비를 개선해 주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해 주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서 당질의 흡수를 막아주고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어서 과식을 막아주는 아주 좋은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버섯은 상당히 크게 발생을 했다가 이제 노균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 말라가다가 어제 내린 비로 다시 이렇게 아주 탱탱해졌습니다. 팽이버섯은 심혈관 질환에도 상당히 좋은데 팽이버섯에는 식이섬유와 리놀레산, 비타민 B가 다양하고 그중 비타민 B3의 일종인 니아신의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성분은 지방을 분해해 주기 때문에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근경색과 같은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팽이버섯에는 판토텐산 같은 물질이 많은데 니아신과 같이 3대 영양소 대사에 보조 효소가 되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항스트레스 작용을 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로 스트레스 예방과 완화에 효과적인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데 에르고티오네인과 비타민C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 바이러스, 독소를 제거해 주어서 체내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 노화 방지와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어 피부 미용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팽이버섯에는 그 외에도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만성피로를 예방해주고 필수 아미노산과 에르고티오네인이 풍부하여 대뇌 활성을 시켜주기 때문에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으로 치매 예방과 공부하는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을 높여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팽이버섯에는 100g당 칼로리가 32kcal로 저열량이지만 식이섬유가 버섯 중에서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고 팽이버섯의 세포벽에는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버섯 키토산이라고 알려진 키토글루칸이 함유되어 있어서 일본 버섯학회 에구치 후미오 박사 연구팀에서 남녀 24명에게 8주 동안 팽이버섯에 들어있는 버섯 키토산을 매일 300g씩 섭취시킨 결과 체지방과 체중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에구치 후미오 교수는 팽이버섯이 내 몸을 청소한다는 저서를 통해서 팽이버섯을 하루 100g씩 먹으면 체지방을 쓸어내고 숙변을 배출시킨다고 할 만큼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팽이버섯은 활엽수에 죽은 고사목 그루터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가끔가다 치계에서도 발생하고 제가 얼마 전에 가을쯤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는 노박동굴이라고 하는 동굴 식물의 껍질에서도 발생한 것을 보았습니다. 활엽수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에 활엽수가 죽어있던 고사목이 있으면 지금 나가시면 초저온성 버섯이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보입니다. 쉽게 만나실 수가 있고 눈에 잘 띄는 버섯이라서 감나무 많이 키우시는 남쪽에서는 심심치 않게 보이는 버섯입니다. 위엔면은 갈색이고요. 털들이 많이 있어서 가시나 자실층은 꽝꽝 얼어도 자루는 말캉말캉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얼지 않고 한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꽝꽝 얼어도 상관없습니다. 꽝꽝 얼었다 녹아도 식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올 겨울 내년 봄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잘 보시고 비슷한 것 특히나 겨울에는 다른 종류의 독버섯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발생하는 버섯은 느타리 버섯하고 모기버섯 종류들이 발생했다 마른 그런 형태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 팽나무 버섯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명품백 하나를 들고 주변에 죽어가는 고사목이나 죽어있는 고사목 그루터기가 있으면 한번 찾아 나서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활성도가 높아진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좀 채취하고 저녁에는 맛있는 팽이버섯 된장찌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